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저희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박자 연습은 이 방법이 최고다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이제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박자. 이 박자만 좀 해결이 되면 이 박자만 좀 내가 완벽하게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어떤 연습을 하면 박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박자 감각이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 박자를 어떻게 하면 마스터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색소폰이라는 걸 입문을 하셔서 이제 색소폰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내가 손가락을 이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연주는 좀 해요. 연주는 하지만 뭔가 박자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연습도 해보고 저거 연습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안 됩니다. 나름대로 뭐 저거 연습하라고 했고 저거 연습하라고 하고 그런데도 안 돼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박자 연습은 어떤 연습을 이렇게 하면 실력이 갑자기 확 느는 그러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요거 이렇게 연습을 하면 박자 감각이 막 좋아집니다. 지금 이거 연습하면 당장 박자 감각이 엄청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박자 감각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걸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연주곡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면 내가 이 박자에 대한 거는 거의 뭐 마스터가 됐다 할 정도로 이 박자 감각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이 색소폰을 처음에 입문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막 해야 된다고 막 이론적으로 이걸 다가가게 되면 박자라는 거를 스트레스로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자라는 거를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빨리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박자와 발박자를 맞춰서 뭐 발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연습도 있고 뭐 그거 하고 있는데요. 발박자로 연습하는 거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연습입니다. 내가 박자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발이라는 사인을 누가 줘요? 내 머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발로만 치면 내가 이 발이 맞을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박자에 맞춰서 색소폰을 연주를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건 고치셔야 돼. 만약에 발박자로 연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거나 그걸 연습 방법이라고 제시해주는 선생님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박자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발박자로 어떻게 맞습니까? 절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 색소폰을 배우시고 계시는 분들 또는 지금 색소폰을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재미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박자가 좀 향상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많이 그 악보를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A라는 악보가 있어요. 그럼 그 A라는 악보를 보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럼 들으려면 그 악보를 연주해 놓은 모범 연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악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서 내가 듣고 읽고 입으로 말하는 거죠. 도시라수 이렇게 읽고 이러한 연습이 한 곡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쌓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쌓여져 나가면서 박자 감각이 익혀지는 방법이 지금 아마추어 분들에게 맞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박자라는 것을 내가 익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해지고 이렇게 생긴 악보는 이렇게 연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려져 있는 악보를 정확하게 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8분음표구나 이렇게 하는 게 16분음표라는 거를 나중에 후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연주를 했었던 거구나 그렇게 이론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막 풀려고 하고 내가 막 연습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막 전공을 하거나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제대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로 이제 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 아이들, 애기들 같은 경우들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게 이론이 뭔지 해야 되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와닿아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절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제가 레슨을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해보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해봤는데 다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 연습 방법은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박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깰 수 있더라 라고 한 결론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보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악기로 불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노래. 그러니까 듣고 읽는다. 듣고 읽는다.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박자로 쪼개야 되겠다. 이걸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 이 방법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연습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강의 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